안녕하세요, 미니민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많은 액기들을 구입을 해봐서 후기를 남겨볼 건데요. 제가 요즘엔 날씨도 더워서 문구점에 가기도 너무 귀찮고 양도 좀 크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액기들을 박스채로 구입을 하였는데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이거는 먼저 치즈 젤리 몬스터 2인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돈으로 구입을 하였어요. 이게 총 12개가 들었거든요. 근데 저는 배송비까지 합해서 만 몇백 원에 구입을 하였어요. 원래 문구점에서 샀으면 12,000원인데 저는 1,000몇백 원 할인해서 산 거네요. 그러니까 얘는 제가 직접 막 카드 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사주시고 제가 엄마한테 돈을 드렸습니다. 한번 뜯어봅시다. 오! 비닐을 깨니까 훨씬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에요. 총 6색상 있는 것 같은데 파랑색, 투명색, 주황색, 연두색, 핑크색, 노란색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아래도 그렇게 똑같이 있어서 총 12개가 있고요. 이 치즈 젤리 몬스터로 액기 만든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그 다음으로 아이클레이인데요. 이거는 50g이 아닌 400g이나 돼요. 그러니까 아이클레이 8봉지라 보시면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한 통에 10,000원이 살짝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배송비까지 해서 한 12,000원? 12,5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삼촌이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열면 여기 양이 되게 많이 있어요. 제가 한 번도 안 썼거든요.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이클레이 느낌이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. 이거는 삼촌이 이렇게 두 개에서 20,000원이 넘게 구매를 해주셨어요. 삼촌 감사합니다. 이걸로 거대 액체괴물을 만드는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아모스 물풀 한박스예요. 먼저 이것도 삼촌이 사주셨고요. 여기 중간에 두 개가 착불이잖아요. 제가 벌써 이 두 통을 써버려갖고 착불로 채워놨어요. 이것도 삼촌이 한 10,000원 넘게 구입하셔서 저희 집으로 배송을 해주셨는데 120ml짜리예요.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1,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. 나중에 되면 물풀 한 통으로 액기 만들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무거워.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양이 많은 문구점 후기를 남겨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미니미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 뿅!